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맞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친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어떻게 한 거예요? 라를. 레트로 감성 라떼 맞이. 라떼 맞이? 감성. 아니, 근데 우리 기수 씨는 맨날 라떼, 라떼, 나 라떼는 네.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실제로 근데 라떼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 뭐 바닐라 라떼. 아, 뭐 그런 거 모카 라떼. 라떼.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맛있지. 캐러멜 모카 라떼. 라떼. 아, 맛있겠다. 우리 소영 씨랑 알베르토 씨는요? 저는 얼죽아예요. 겨울에도 얼죽아, 여름에도 얼죽아. 아이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구나. 그냥 주식 다 물려있지. 그냥 코인 사는 족족 그냥 바닥을 치지.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기가 얼마나 얇으면 지난번에 인터뷰하러 온 리포터분한테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거기도 묶여가지고 그냥. 아, 거긴 빠져나왔어. 아, 그래, 빠져나왔어? 결국 손해보고 손절했구나. 손절, 손절. 아이고. 아, 천불라. 아, 좀 주세요. 아, 좀 주세요. 어디 갔어? 커피 드려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에스프레소죠. 오, 야. 에스프레소 이렇게. 에스프레소. 아니, 에스프레소 너무 쓰지 않아요? 오, 맞아요. 한국에서는 에스프레소 좀 쓴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쵸? 로스팅할 때 아메리카노 만들기 위해서 로스팅하니까 좀 쓴 편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좀 아, 부드러워요, 더? 네, 부드러워요. 오. 오. 근데 이거는 딱 아이스크림에다가 에스프레소 딱 부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포가토. 아, 아포가토. 아포가토. 아, 아포가토. 야, 이 커피 얘기하니까 끝이 없네요. 저는 또 연유 들어간 커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연유 커피가. 네. 그렇게 좋아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배야. 역시 개그 선배님. 또 그냥 시청자들 그냥 배꼽 잡고 난리 뒤집어 졌겠네 그냥. 아니요, 다 이러고 계신다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뭐야? 예, 개그계 은퇴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도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 공통점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커피 소비량 3위 국가라 그래요. 우와, 진짜. 네. 3위요? 3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야 인사말처럼 하는 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가 아니에요. 야 우리 언제 커피 한잔 하자. 오, 맞아, 맞아. 야 그리고 예전부터 다방 문화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찾으러 맨날 다방으로 갔어요. 커피가 얼마나 좋으면 그 다방에서 항상 그 죽치고 앉아 계셨다고 하죠. 근데 아버님이 거기 놀자. 진짜 오랫동안 계셨어. 아, 오랫동안 계셨어. 아, 노른자랑 이렇게 쌍화탕이랑 이거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 맞아 맞아. 친구분들과 대화 나누고 아, 사랑방이었지 뭐. 커피 사랑 대단하죠. 그렇죠, 잠깐 진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가 바로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아, 빙고.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빙고. 맞습니다. 아, 저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오늘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재밌는 그러네요. 얘기도 많이 들을게요. 맞네. 그렇네. 오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네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자, 알베르토의 활약을 또 기대하면서 이제 뉴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만나보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 커피 문화의 역사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VCR 스타팅!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가비요? 커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려낼 때 와. 은은한 향을 내면서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첫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것을 계기로 커피를 접한 고종은 덕수궁 정관헌에서 다가와 함께 커피를 즐겼습니다. 이야, 역시 오늘도 우리 사진관의 고종 게스트. 맞아요. 고종부터 시작해. 고종 게스트. 고종 라이브찍네. 맞네. 아, 매주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고종. 맞아요. 고종 게스트. 이 커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네. 고종 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조선시대에 선교사랑 이제 외교관이랑 왕래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야, 그리고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커피가 아닌 가비라고 불렸을 때 진짜 그 영어를 그 한자로 이렇게 그쵸. 다시 옮겨야 돼서 갑이라고 했나?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쓰던 게 사실 좀 많아요. 지금도 왜 좀 어르신들 보면은 뭐 프랑스를 불란서, 불란서 맞아요. 이탈리아를 뭐 이태리 이렇게 부르시는 맞아. 분들 많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음을 그냥 차용해서 음차해서 뭐 커피도 이제 아. 커피 갑이 갑이 좀 억진가요? 네. 어쨌든 갑이 또는 갑에 이렇게 부르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커피가 좀 이렇게 검잖아요. 색깔이. 네. 그리고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탕약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서양의 탕국이다.
양탕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맛없어 보인다. 양탕국. 어, 양탕국. 양탕국. 까라멜 마키 양탕국 하나 주세요. 아, 좋다 좋다. 피피크로 빼주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속지 않고 그냥 진한 양탕국 주세요. 어, 에스프레소. 네. 어, 발음도 안 돼요. 양탕국. 양탕국. 어렵다. 한국전쟁 이후 커피는 미군 배급품과 구호품을 통해 퍼져나가며 기호식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부대를 통해서 대중들이 이제 즐기게 된 음식들이 많은데요. 커피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식량을 비롯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서울 봉천동에 암시장이 생겨나 성실을 이루었다. 야, 저런 곳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초콜릿, 빵, 커피, 주스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되게 야, 신기하다. 신기해요. 아, 암시장이 그야말로 진짜 어렵게 구해온 물건만들 그렇게 판매하는 건데 커피 판매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커피 엄청 사랑했죠. 맞아요. 사실 이제 정식 수입 품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뭐 미군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정말 커피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드시다가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사 먹어야 되는데 커피 한번 맛을 들였는데 이런 시장이 안 열리면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괴로울 거야. 맞아, 맞아. 하지만 그 괴로움이 그렇게 막 엄청 오래 갔던 건 또 아닙니다. 1968년에 드디어 수입 정식 허가 품목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때부터는 좀 더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이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어? 이곳이 뭘까요? 야하, 그건 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왜 겨드랑이 냄새 맡으세요? 아, 그래야 힘이 나거든요. 여기 시큼해가지고 아, 잠이 깨요. 아. 그게. 어, 깼어, 깼어, 깼어. 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내리면서 음악 내리면서. 자, 손님 중에. 자, 뒷번호 2844님. 아. 자, 2844님. 저요, 저요. 자, 카운터에 전화 와 있어요. 삐삐 치신 분, 막 이런 거. 그건 이제 저희가 90년대. 옛날에는 정말 음악을 소개해줬잖아요. 음악 DJ. 맞습니다. 오늘은 웬지. 오, 맞아, 맞아.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슬퍼라. 멧돼지가 부릅니다. 좋은 노래 나갑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예, 예. 바로 그곳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다방. 다방. 다방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아, 그렇네. 경양 각지에 다방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났는가 하면 음악 감상실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낭만이 넘쳐 흘렀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감상하고 계시네요. 진짜. 저 감성.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커피 전문점과 닮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또 다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러죠. 1950년대 중반에 서울에만요. 이 다방이 한 500여 곳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60년대 넘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 3,600여 개 정도까지 빠르게 발전했다고 확 늘어나네. 늘어났죠. 지금도 뭐 곳곳에 몇 군데 정도는 저런 옛날 그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마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야. 난 추억을 마시러 가. 그래가지고 그거야말로 라떼 한 잔이야. 라떼 한 잔. 난 라떼는 말이야. 맞지, 맞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진짜. 근데 이렇게 뭐 수다 떠는 것도 있지만, 좋지만. 이런 낭만 있는 DJ와 함께 신청곡 받고 이랬던 그런 게 좀 없어진 게 너무 아쉽긴 하다. 맞아요.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또 사랑이 싹 트는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빛거울 황제소 오신 조현종이 사랑하는 여인 진다홍양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최우석의 세월이 간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소영아, 나는 널 좋아하고 있었어. 내 마음을 받아줄래라고 상암동의 이현웅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설레 설레. 신청곡 캐니 부릅니다. 꺼져. 어? 이거 뭐야? 이게 네? 반전이 있네. 제가 리퀘스트 좀 해봤어요. 네. 왜냐면 아, 리퀘스트가 있어. 페이보릿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눈앞에 계속 아른거리면 힘들다고. 캐니 노래를 그렇지. 진짜 있는 노래예요. 꺼져가. 그거 혹시 싫으시면 이제 제가 꺼져줄게 잘 살아. 아, 내가 꺼지면 또 잘 살 수가 있구나. 아, 그런 거. 라임이 딱 맞았네. 네네. 쎄쎄쎄 떠날 거야. 두고 보자. 좋아요. 두고 봐. 아니 예전에 커피 전문점에는 이렇게 낭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거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뭔지 아실까요? 어, 이게 없었다. 이게 없었다. 아! 디저트. 아, 디저트? 어.
또 그 당시에 그 나름의 디저트는 있었죠. 아, 그래요? 달고 나는 거. 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뭐야? 저 신기했던 거 커피 판매하는데 커피 머신이 없잖아요. 어? 이거 후끈하게로 만들잖아요. 아, 맞네. 역시 우리 아, 둘둘둘. 아, 그렇죠. 셋둘둘. 아, 맞네. 커피 전문가답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정답인데 당시에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먹던 커피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는 그렇죠. 커피 전문점에 없었죠. 1970년 처음 생산된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는 편리함에 힘입어 큰 인기를 얻었고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야, 인스턴트 커피 역사도 진짜 50년이 넘었네요. 어머머머. 그럼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 아니다. 선배님.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얼추 친구다. 뭔 소리야? 환차명이지. 얼추. 저분 지금 막 누워 계셔. 커피 역사가 나온 세계의 명작 맥심. 미국 제네럴 후스의 냉동 건조 커피 맥심. 우와. 이순재 선생님. 어, 진짜요? 맥심의 맛은 세계 어디서나 같습니다. 동서식품.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성이 강한 연기를 좋아하지만 커피는 부드러운 맥심 모카 골드를 마십니다. 나 어떻게 기억나? 기억난대요. 기억난대요. 생생히.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져가는 맥심 모카 골드. 드셔보셨죠? 맥심 모카 골드.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한번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와. 어때? 부드러웠어? 느낌 있어? 야. 자, 그러다가 이제 1976년에 진짜 커피 산업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발명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커피, 프림, 설탕이 믹스되어 있는 믹스커피가 등장합니다. 와, 나도 형이었네. 어디 거 정도 가시오? 예, 저기 산만 봐요. 저기 배 넘어? 예, 하여타. 고마움과 흐뭇함을 이어줄 맥스웰 커피 믹스. 고마웠어요, 아저씨. 와, 저 포장지 보니까 나 진짜 나이 든 것 같다, 야. 난 저 포장지는 처음 봐. 못 봐, 저거 모른다고? 응. 저도 저거 다음부터 기억하는 거 나는 저거 기억하는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있었어요? 어, 저거 봉투도 저렇게 생겼어 빨간색으로 옛날에 오래됐대요 저는 오히려 커피 믹스에 있다는 거 모르고 살았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아봤어요 거의 뭐 세계의 발명품이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게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발명이 된 발명품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이 믹스커피에 대한 굉장한 또 자긍심, 자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을 빛낸 발명품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5위에 믹스커피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위가 훈민정음, 2위가 거북산 3위가 금속활자, 4위가 온돌이었다고 하니까 5위가 바로 5위가 믹스커피요 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훈민정음이라 거북산이라 같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는 거죠 진짜 어디서든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자동 판매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는 이른바 길다방이라고 불렀죠. 커피 자판기가 진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동전만 있으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값이 싸니까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자판기가 길거리 곳곳에 있고 그리고 편리하잖아요 쓰면은 이탈리아에도 혹시 자판기 있어요? 자판기 있고 너무 맛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 맛 없으면 안 마시니까 자판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뭐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카푸치노 카페 라떼 쫙 다 나오고 그리고 우리 원래 커피숍 가서 사면 에스프레소 한 잔 1,000원이에요 진짜? 카푸치노 한 1,400원 1,500원 자판기는 500원이에요 야, 왜 이렇게 싸? 진짜 싸다. 원래 우리 커피 진짜 저렴해요. 나 왜 이렇게 비싸게 사 먹었지? 나도 거의 4,000원, 5,000원. 한국은 진짜 비싸요. 나도 피렌체에서 먹었었는데 좀 비싸게 받더라고. 관광객 티났나? 고급 커피 먹었나 보다. 아마 관광객들이 가는 커피숍 가셨을 거야. 그렇지.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탈리아에 자판기 있다고 하니까 왜 한국에서는 자판기 커피 막 내릴 때 이 빨간불 줄어드는 거 다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이탈리아 맞아, 사람들은 맞아. 좀 어때요? 저희는 자판기는 이제 사무실마다 하나 있는데 아침에 직원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야. 아, 네. 똑같네. 뒷담화하고 뭐 다. 맞아. 그리고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예능도 많고 이제 자판기 앞에서 이제 수다 떨고. 아, 좋다. 네. 그리고 자판기 그 밑에 동전 남은 거 있나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넣어보잖아. 아이고 참 말해 뭐해. 아유, 그리고 밑에 그 바닥 밑에 이렇게 쓸잖아. 어휴, 동전도가 떨어뜨렸나. 아이고, 다들 경험이 있구나. 그렇죠. 하얀색 탁자에 형광빛 의자까지. 작은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서울 남영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이제 진짜 편의점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오잖아요. 너무 맞아요. 진짜 에스프레소가 편의점마다 다 있어서 이제 손쉽게 정말 원두를 내려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기서는 1,500원씩 하더라고요. 편하게 쉬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어서 좋고요. 원하는 상품을 바로 옆에서 살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이렇게 원두 커피부터 수십 종의 커피 종을 만날 수 있었던 편의점은 커피 애호가들의 핫플이 되었죠. 매달 신상품이 한두 가지씩 나오면서 편의점에만도 커피 종류가 40가지가 넘습니다. 편의점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갖고 그냥 하나 집어갖고 그냥 어디 바로 나가서 마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캔커피의 고급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 광고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빠! 언제 들어왔어? 누구야? 설마 여자친구? 오빠, 눈 좀 낮아졌다?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사람 내 에티오피아. 너무 멋있다. 야. 근데 썸 타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가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명쾌한 답변해주면 바로 홀리기지. 와. 진짜 그래서 저 멘트가 그때 엄청 유행이었죠. 맞아요. 네가 그냥 커피라면 넌 티오피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빗대어서 넌 그냥 소주라면 얜 나한테 안동 소주야 막 이런 거. 네? 뭐가 비슷한 거죠? 그냥 애드립에서 받아. 아, 안동. 아유, 나 그러면 입 다물 거야. 안 받으면. 최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맞아요. 1999년. 드디어 이 한국의 별다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고급 커피 전문점 시대가 시작됐죠.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말처럼 어느새 커피 전문점은 고급스러운 맛과 분위기를 무기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피 맛도 좋고요. 그다음에 편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번화가인 이곳 신촌거리에는 여러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밀집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비싼 한 잔당 4, 5천원이 넘는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조금 비싼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맛이고 하니까 망설이게 되지만 종종 찾아오게 돼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 별다방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인기가 별로 없나요? 아니요, 그 거의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저희는 이제 커피숍에 마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리스타. 마리스타. 맞아. 그리고 우리 이제 커피 마시러 가면 뭔가 이제 마리스타랑 한두 마디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네. 네, 이거 저희가 그래서 대화하는 문화였어. 맞네. 커피숍 들어가서 대부분 주문을 하지도 않아요. 마리스타 내가 주문할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거기도 알아. 이러잖아. 거기도 그래. 오늘은 쌍화차 드실 거죠? 이러면서 다 알아. 맞아. 뭐, 오늘은 뭐 커피? 뭐 둘둘둘. 취향까지 다 아는 거야. 맞아. 이거 제대로 넘어왔다. 맞아. 맞네. 가방이 원래 그대로였는데. 대부분 우리는 거의 다 바리스타가 여자분이었고. 맞아요. 여기는 남자들이 많았고. 그 차이인 거지. 맞아. 이거 보시면서 한 60대,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이신 분들은 저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나는 아빠 찾으러 가봤지? 아빠 찾으러 가봤다. 우리 아빠는 근데 아까 안 계셨어요. 질병관리본부가 19살 이상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 항목별로 주당 섭취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커피의 주당 섭취 횟수가 12.3회로 단일 음식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은 성인 한 명당 하루에 1.8번꼴로 커피를 마시는 셈입니다. 커피 다음으로는 배추김치가 11.8회로 뒤를 이었고 야, 배추김치가 밀렸어. 이럴 수가. 말도 안 돼요. 기타 김치 4.5, 우유 2.7회 순이었습니다. 오, 한국 사람들이 밥 김치보다 커피도 많이 마신다는 게.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한국인들이
김치, 한식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커피라는 문화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 어떤 음식을 먹든 뭐 김치찌개를 먹든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든 무조건 커피로 마무리를 하니까 맞아. 와 이거는 커피는 절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커피의 민족입니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코로나19 한창 이제 유행해서 집에만 있을 때 이른바 집코 커피라고 불렸던 이 커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알아 알아. 대박 났던 거? 계속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 팔 아파.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달고나 커피. 요즘 집에서 많이 만들어 마시는 달고나 커피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저는 저때 한창 좀 약간 건강 관리할 때여가지고 만들어서 먹어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세 분은 해보셨나요? 저도 그거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냥 이제 영상에서 300번, 400번 휘저으세요라고 하는데 에이 설마 3, 400번 휘젓겠어 하는데 아니 아무리 하루 종일해도 끝나질 않아. 진짜 거짓말하고 1000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 됐어요? 되긴 됐는데 좀 생각만큼은 잘 못 만들긴 했는데 네. 그다음부터 못 만들겠더라고. 그 맛을 한번 얻기 위해서 팔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맞아. 두 번은 못 만들어 먹겠더라고요. 야, 엘베르트는? 저희 사실 이탈리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네,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 때 에스프레소 마시지만 집에서는 모카포트라는 걸로 그렇게 커피 모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맨 쪽 모카포트 뭔지 아세요? 처음 못 들어봤어. 기계인데 밑에 물 넣고 커피 가루 넣고 이렇게 이제 전자레 뜸들이는 불로 것처럼. 이렇게 불로 데우면 쫙 나와요 커피. 맨 처음에 나는 커피를 미리 뽑아가지고 설탕이랑 같이 젖어요. 그래서 달고나처럼 그려 나와요. 그거를 이제 크림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야? 소리 나요 지금.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알람이에요 아침에. 이거 이거 딱 그거야? 그러네요. 진짜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와. 이게 고향의 맛이야. 고향의 맛. 야. 저게 이태리 청국장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맞네. 와. 진짜 그래요. 와. 근데 진짜 저건 맛이 어때요? 모카 펫 맛이 또 달라요 에스프레소랑. 드셔보셔야 돼요. 요즘 한국 사람들 또 진짜 많이 구매해서 많이. 드세요. 진짜요? 저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진짜 그러니까.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진짜 다양한 이 커피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지금 전 세계 커피 시장 규모가요. 5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00조 원? 근데 놀라실 게 아니고 지금 막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에는 600조 원. 20% 정도가 더 성장할 거라고요. 무슨 일이야? 나 정말 갑자기 이거 듣고 자신감 생겼어. 뭔데? 사업할래? 할래. 나 할래. 너 달고나 커피 오리지널 한번 가볼까? 너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보면 조그만 그 놀이터 옆에 학교 앞에 창막 쳐놓고 할머니들이 진짜 달고나 이렇게 만들잖아. 커피 받아갖고 오면 거기다 넣어줘 이렇게 하나씩. 바로 그 자리에서? 괜찮다. 별로 영혼 없다? 아니에요. 되게 괜찮다. 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와 진짜 고맙다. 진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들이 저성장 중이잖아요. 사실 많이. 근데 커피 보니까 거의 4차 산업처럼 뭐 로봇이나 그러니까요. 인공 치는 만큼 이렇게 맞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맞아. 와 대단한 거. 진짜 근데 커피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커피가 확 땡기네요. 나 진짜 커피 한잔 먹고 싶어. 오늘 끝나고 한잔 해야죠. 좋다. 진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커피 한잔 할래요. 그게 설탕 빼주세요. 설탕 빼주세요. 설탕은 뺄게요. 자 그러면 현욱 씨가 오늘 느낌 있게 CF 모델이 된 것처럼 마무리하고 부탁드릴게요. 좋아. 지금까지 딱 좋아.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와, 멋있다. 느끼해. 너무 느끼해.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향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타고 또 한 주 동안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잔뜩 담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할 때 마시는 한 잔의 커피처럼 여러분의 정신을 아주 맑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꼭 만나요. 우리는 뉴튜브. 안녕. 진짜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호, 흥, 흥. 하나, 둘, 셋. 흥. 스벅은 못 가요. 거긴 비싸니까요. 그러면 봐봐요. 시작.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짜라정, 짜라정, 짜라정. 아, 그럼 지금 미안해. 총도 갖고 싸버리세요. 잠깐 보다 보니까 중독성 있네. 맞아요. 왜요? 호주 씨 한번 쳐먹고 싶어요? 저요? 딴딴. 야, 너무 부끄러워. 아니, 내 거 지금. 야, 옛날에는 정말 음악을 소개해줬잖아요. 음악 DJ. 맞습니다. 오늘은 웬디. 오, 맞아, 맞아.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슬퍼라. 멧돼지가 부릅니다. 좋은 노래 나갑니다.